매일 아침 시끌시끌한 아이들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집. 이 꼬마 숙녀는 올해 7살인 첫째 여름이고요. 아이고, 어떻게 거기서 나오니? 개구장이 둘째 소리. 오, 또 있어요. 귀여운 막내 삼입니다. Come up on the steps, don't spit out. 이렇게 귀여운 삼남매의 엄마 로나 씨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Good. Okay, go play. Go play with your trucks. 개구쟁이. 개구쟁이 삼남매 챙기느라 로나 씨의 하루는 늘 이렇게 바쁘게 시작합니다. 맘반. 맘반. 영어로. 너무, 야, 너무 바쁘면 예쁜 머리 못 만들어요. 아하. Everyday style. 바쁘구나. 예, 바빠요, 로라 씨. Oh, better. Thank you. 유치원 가기 전 간단히 아이들 먹을 거리를 만드는데요. 예, 예, 예. 예, 예, 예. Summer. Come and get a cheese sandwich. Bria, cheese, jam sandwich. Come and get it quickly. Come on, we've got to get to school. There you go. Nevis, what did you want? Cheese or jam? Cheese. Cheese? Okay, here you go. 아이들 취향에 맞춰 간식도 순식간에 척척. 삼남매를 키우다 보니 뭐든지 일사불란한데요. 그나저나 로나 씨, 아이들 아빠는 안 보이네요. 지금 뭐 아주 일찍 일어나고 뭐 4시? 4시쯤 회사 사무실 갔어요. 아하, 새벽같이 출근하신 분. 이분이 바로 로라 씨의 남편이자 삼남매 아빠 백두산 씨인데요. 조명 디자이너면서 조명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et's go. We are late. Let's go. Go get your shoes on. 자, 이제 유치원 가야 될 시간입니다. Shoes, jacket. Okay. Shoes, go get shoes on, quick, quick. If you want a special treat, 로나, 근데 무슨 교관 같아요?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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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거기다 얘들은 또 그런 엄마가 익숙한가 봅니다. Come on, poser. 엄마의 진도 지휘 아래 알아서들 잘 따라서 하는데요. Okay, bags, get your bags on your back. 이야, 선글라스도 okay, 하나씩 딱 doors, 쓰고 okay? 무슨 특공대 같습니다. Which way do you want to go? This way? Okay. 그렇게 매일 아침 로나는 아이들과 함께 걸어서 유치원까지 갑니다. Okay. Okay. 아이고, 그런데 산이야, 괜찮니? Okay. 어, 너무 어두웠어, 선글라스가. No, no, no. You're walking to school. No, I'm not carrying you. Come on. 넘어진 김에 안아달라고 저러는 산이. 그런데 로나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Do you want to go to the play park after school? Come on, let's go. Let's go. Okay, bye bye. 소용없는 걸 아는지 산이 포기가 아주 빠릅니다. Yeah. No, no, no. You're a big girl. I'm not picking you up. 이번에는 둘째 소리가 안아달라고 떼를 쓰는데요. Are your legs broken? Are your legs broken? 이번에도 단호합니다. No, then you can walk. Let's go, green man. 로나, 근데 왜 애들을 안아주지 않죠? 애기는 걸어야 해요. 뭐, 중요해요. Important to walk. 운동 잘 하고 또 동물 애기, 뭐 태어났을 때 뭐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빨리 걸어야 해요. 우리는 동물이 있죠. 명심하겠습니다. Walking. 그래서 열심히 걷고 계단이 나오면 점프도 하고 okay. no, 평균 내 놀이도 하면서 그렇게 세 아이들과 yeah. 운동하듯 놀이하듯 산 넘고 물 건너서 유치원에 도착합니다. Okay, mommy, see you later for play dat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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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Okay. 예, 그러게요. 자유 시간. 그런데 이 전철을 타고 또 어디론가 가는 로나.
point. Hopefully by now you've got quite a complete outline. 아니 로나, 전업주부 아니었습니까? 로나는 일주일에 네 번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기도 합니다. 집의 사랑은 또 다른 로나의 모습이죠. 제 사무실 계속 일하고 뭐 수업 가르치고 뭐 좀 늦게 와요. 바빠요. 그러게요. 로나 진짜 바쁘십니다. 그런데 이분 혹시 아, 로나. 로나 씨 맞습니다. 와, 운동도 하세요? 일주에 아,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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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와요. 예. 얘들 보랴 일하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텐데 로나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워밍업 done. 예? 뭐라고요? 워밍업? 준비? 그럼 이제부터 시작? 아이고야. 저 무거운 것을 아이고. 아이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저도. 예. 운동하는 폼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대단하신 로나. 아니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뭐 찾고 있는 거예요? 10kg 필요해요. 양손에 10kg씩. 저건 웬만한 남자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예? 로나. 요즘 근육 만들고 싶어요. 아. 그래서 대화 중 아니에요. 그래서 근육 더. 그러고 보니 로나 몸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온몸이 근육질. 아이고 이건 이두 박근? 이야. 대단합니다. 사실 로나는 경력 2년차 보디빌더인데요. 지난 4월 보디빌더 대회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성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좋은 익스피리언스예요. 나는 뭐 탑10 여자예요. 하지만 아마 다음에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로나,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된 거죠?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셋째 태어났어요. 제 몸이 너무 커졌어요. 뭐 58kg 됐어요. It's normal. 58. 아니, 85. 85. 아이고, 이게 로나입니까? 정말 많이 달라 보이긴 하네요. 이 셋째를 낳고 급격히 불어난 체중 때문에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를 보냈던 로나. 이제 건강 컨디션 아주 나빴어요. 저는 행복 안 해요. 제 행복을 어떻게 찾아요? 뭐 하고 싶어요? 많이 생각했어요. 첫 번, 몸 바꾸고 싶어요. Lifestyle change my lifestyle. 그래서 그때 시작했어요. 운동을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고 엄마로, 아내로, 직장인으로 로나의 생활도 더욱 활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수업이 없는 날 로나는 아이들과 집 근처 놀이터를 찾는데요. 이곳에 사는 국제 결혼 커플 친구들도 함께했습니다. 물 만난 고기처럼 신이 난 아이들. 산이는 신발까지 벗어 던지고. 여름이도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도록 노는데요. 로나, 괜찮아요? 저렇게 놀아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I let her eat the other day. I saw her doing it. I was like, 예, 가끔 모래 먹어요. 괜찮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They'll survive. Yeah, minerals.
정말 쿨한 엄마입니다. 예. 그런 엄마 덕분에 아이들도 놀 때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정말 마음껏 놉니다. 그때 멀리서 오는 이분 누군가 했더니 아하, 아침에 일찍 출근했던 삼남매 아빠 두산 씨입니다. 아빠 근데 저기 있어? 뽀뽀 해줄 거예요? 아이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퇴근을 일찍 하셨네요, 두산 씨. 종종 오죠? 예, 같이 놀고. 같이 놀러? 네. 예, 일찍 나가면 일찍 오고. 예. 덕분에 아이들과 이렇게 놀아줄 수도 있네요. 그나저나 두산 씨와 로나 씨,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유학과 대학원에 다니던 로나와 대학생이었던 두산 씨는 지인의 생일 파티에서 만나 서로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는데요. 로나는 원래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스케줄이었거든요. 그때 결혼을 안 하면 진짜 로나가 이제 영국으로 떠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았죠. 아주 행복했어요. 예. 그렇게 2년여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고 올해로 결혼 8년 차. 두 사람은 귀여운 새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Should I take Sunny down? Yes, you do recycling. Okay. I will start laundry. 로나의 집 대청소를 하는 날입니다. Floor last. 아들 아빠랑 리사이클 하러 갈까? 분리수거 한다는 말에 벌떡 일어나는 산이 아빠를 쫓아갑니다. 첫째 여름이도 자고난 이부자리며 자기 방 정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허, 척척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름이 생각에 여름이가 이거 왜 하는 것 같아? 내가 했으니까. 정말 기특합니다. 예. 한편 분리수거장에서는 산이와 소리가 아빠를 돕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플라스틱. 산이 버린 데 버리세요. 네. 이것도 세임. 이것도 종이다. 이것도 종이다. 산이도 종이 버릴까? 자, 종이 저기 버리세요. 무슨 놀이하듯 아이들 아주 재밌어합니다. 오케이. 산이가 할래? 자. 위에 올려놔야 돼. 옳지. 아빠 도와줄까? 이야. 옳자, 됐다. 자기가 신던 신발이랑 외투는 자기가 정리해야 되고, 자기가 어지른 거 정리해야 되고. 스스로 재밌어해요. 왜냐면 어른들이 하는 걸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번엔 청소기 돌리기. 표정 진지합니다. 자기 몸보다 큰 거를 세상... 아이고, 낑낑대면서도 놓질 않습니다. 세상에, 청소기 안 닿는 곳은 빗자루질까지. 이야, 꼼꼼. 바닥에 물걸레질은 아주 소리가 척척. 대걸레는 인기 만점입니다. 서로 하겠다고 싸우기까지 하는데요. 또, Sunny, waiting. Waiting until Bria finishes, then it's your turn. Oh, don't do that. Come here. Oh, wait, your turn, okay? 세상에, 어? 아이, 그렇게 청소를 하고 싶어? 어? Summer, please don't. 그런데 이 집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청소를 좋아하게 됐을까요? 독립심.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요리해요? 어떻게 친절하게 살아요? 어떻게 뭐 일 잘하고 뭐 어떻게 옷을 혼자 입고 어떻게 잘 혼자 잘 자고 이렇게 가르쳐야 해요. Okay, you guys did a really good job this morning. Come here. 예, ready? 보상은 확실합니다. 열심히 하면 상도 받는 거죠. 예. For you? What do you say? Thank you. How much is this? 500원. 500원. What do you say? Thank you. How much is this? 500원. 500원. And what do you say? Thank you. You're welcome. Okay. More. You guys? More? No, that's it. More.
more. 500 won is a lot of money. More. Daddy doesn't even earn 500 won for that kind of work. 그러게, 니네 아빠는 한 푼도 못 받는데, 응? 그래도 아이들 돈 500원에 아주 신났습니다. 다음 날 다시 헬스장을 찾은 로나. 그런데 이번엔 친구와 함께네요. Channel your inner speed skater. Yeah. 친구의 운동을 도와주고 있나 봐요. Fortunately, never had a desire to do that. 저도 공부했어요. 트레이너 됐어요. 아, 네, 피트니스 인스트럭터예요. 네. 아, 독학으로 공부해 트레이너 자격증까지 따고 친구 운동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야, 트레이너의 새 아이 엄마의 교수님의 보디빌더까지. 도대체 이게 한 사람이 가능한 겁니까? 뭐, 나는 시간은 없어요. 하지만 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내 생각은 시간 만들어야 해요. I have to make time. 그래서 스케줄 아주 타이트지만 해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로나. 로나, 원래부터 이렇게 다 잘하는 슈퍼맘이었나요? 작년에 제 뭐 그냥 병원에 체크업 했어요. 그때에 암 찾았어요. 자궁암 찾았어요. 아, 그랬군요. 자궁암 수술로 건강에 위기가 있었던 로나. 그 일을 겪으면서 로나는 가정에서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깨닫게 되었다네요. 엄마 아주 중요해요, 가족에. 하지만 슬픈 엄마, 잘 사랑할 수 없어요. 엄마 에너지 없고 건강 없고 뭐 너무 둥둥하고 뭐 큰 일이 있고 뭐 어떻게 잘 키워요. 아기 뭐 남편 못 키워요. 그렇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가정도 행복한 법이죠. 위기를 계기로 자신을 더욱 돌아보게 된 로나. 그 덕분에 건강도 되찾고 아이들도 더 많이 사랑하는 슈퍼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산시 사무실인데요. 그런데 아직은 좀 이른 시간인데 두산시가 퇴근 준비를 하네요. 집에 빨리 가야죠. 보통 몇 시에 퇴근하세요? 요일마다 다른데요. 매주 금요일은 5시 반 전에 나가요. 로나 씨 대학 강의가 늦게 끝나는 날이라 이런 날은 대신 두산 씨가 일찍 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아빠 성. 커드 해줄 거야, 해줄 거야. 오케이. 산이 오늘 밥 다 먹었어? 어린이집에서? 이거 커드트? 아이들도 좋아서 아빠한테 껌딱지처럼 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로나 씨와 두산 씨 두 부부는 서로의 역할 분담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진짜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이제 방법을 찾으려면 팀워크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게 아이들 잠자리를 봐주고 잘 자라 얘들아. 하나, 둘, 아이들이 잠들고 나니 그제서야 로나 씨도 퇴근을 하네요. 어우, 피곤해 보여요, 로나 씨. 두산 씨도 얘 보느라 힘들었는데. 안팎으로 참 열심히 사는 부부입니다. 그러고 보니 로나가 슈퍼맘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부부의 이런 팀워크가 없었다면 쉽지 않았겠죠? 저는 뭐 일하고 아기 보고 뭐 헬스장 가고 시간 진짜 없어요. 하지만 두산이는 저 때문에 뭐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나는 나갈 수 있어요. 좀 강한 엄마예요. 강한 엄마고 자기 스스로 좀 어렵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또 있어요.
이렇게 서로에 대한 지지와 배려가 돈독한 두 사람, 참 보기 좋은 커플입니다. 우리 팀. 팀백. 팀백. 일요일, 온 식구가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는데요. Quick, Sunny, down the hill, down. Lizard's really hard. Look. 그냥 갈 리가 없겠죠. 도마뱀처럼 걸어가자고 하네요. 그걸 또 열심히 따라하는 개구쟁이들. 그러고 공원까지 갈 거니? 어? 못 말려요. Oh, you're the wolf. You gotta stand in the tree. 탁 트인 공원에 왔으니 노는 것도 열심히. 온 가족이 뭐든지 열심히인 슈퍼맘 로난의 가족. 아! Don't put it in your mouth. 지금처럼 다섯 명 모두 건강한 한 팀으로 늘 행복하시길 응원합니다.